하얌. 여러분 미팅 갈 건데요. 정리를 하고 싶다고? 정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어. 해. 얼마나 걸려? 지금 몇 시야? 53. 가자. 가긴 가야 돼. 여유 있게 가야지. 오늘의 머리는요. 오데오 가르마에. 이걸 훅 이렇게 해가지고 앞머리 이렇게 샥. 이거는 그 선생님께서 커트를 잘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상태에서나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이상했더라고요. 오늘은 안무랑구 OOTD 짠! 어 여기 치웠어요. 이거 에스트라 가방이에요. 이거 바지 샀어요. 투턱인데요. 약간 그레이한 게 입어가지고 아무데나 입으려고요. 전 이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편해요. 올여름 무지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대 여기 위에 이렇게 다 똑바로 잡으세요. 아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아니지 운전에 정상은 이거 커트 여러분 이렇게 뭘 아무것도 찍지를 못했습니다. 저 운동 갑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왔는데요. 또 나갑니다. 사무실을 정하지 못했잖아요. 사무실 보러 가야죠.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느낌 있다? 예쁘지? 어. 좀 잘 만들었을까? 에스트라 잘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에스트라가 써있지 않아. 어. 그만 가. 누구 차요? 아빠 차. 아빠 차? 아야. 아빠 했어요. 아빠 했어요. 미안해요. Sorry. 아빠 차요. 알았어. 친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갔는다. 할머니 집에 갈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갈 거야? 네. 누구 할머니 집에 갈 거야? 갑니다. 보여. 그러면 삼촌 이름? 철철 유강. 철철. 삼촌 유경천. 유경천. 너무 좋아. 갑니다. 아빠 힘내. 아빠 힘내. 아빠. 아빠. 아빠 여기 있어. 양각도 아 양각도는 해양냉면 갑오브 갑 아닙니까? 어 아닌가 봐. 제가 먹어본 중에는 단연 최고. 맛있었던 거야. 최고야. 강빈이를 불러? 어. 이거 뜨거워서 여기 오면 큰일 나. 여긴 정말 절대 안 돼. 강빈 일로 와. 자, 낮잠 한번 자고요. 삼촌이랑 나갑시다. 네. 너 사과야? 어. 수박. 아니 머리 말이야. 여기 안 나오니 강빈아? 그 돌멩이 있는데 어디지? 저야.
롯데리아 새우 먹어줘. 유나, 유나. 어린이집 가야지. 강빈이 엄마인데 강빈이가 어린이집 안 간대. 가지 말라고 할까? 잔데. 잠깐만 내가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어린이집 안 가? 좀 기다리라고 할까? 강빈이가 조금만 기다리래. 잠이 좀 덜 깼대. 그래. 어. 얼른 어린이집 가자. 좋지? 아이고 졸려. 아빠랑 가. 엄마. 아니 엄마. 엄마랑? 엄마 얼굴이 이런데 어떻게 가지? 빙글 빙글 뿅. 삼모차.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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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아니고 어서 그렇지. 어서 선생님 삼촌 가위 자전거 가위 왜 그러지? 삼촌 선생님 택시야. 택시? 택시 타봤어, 강빈이? 어. 네, 아직. 택시요. 하염. 여러분, 오늘 현충일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제 제자들이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어가지고 아주 대화도 되고 재밌어요. 양말 선물. 아주 귀여운 양말이에요. 디저트도 사오고 좀 치워야겠습니다. 컬리에서 샀는데 강빈아 이모들이 또 온대. 또 오라고 할까? 어 이모들 또 와. 여러분 영어 수업했고요. 사무실 보러 또 나가고 사무실에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조언해주시는 거를 엄청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진짜 청바지보다 이런 약간 회색이 들어간 이런 바지가 저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패션전공 찍고 나서 이거 사가지고 진짜 잘 입거든요. 역시 배워야 돼 사람이 뭘. 근데 또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상한가요? 이 루이비통은 산 게 아니라요. 여기 안에 물려줄 애기 옷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고고싱! 싣고 가자! 뭘 싣고 가? 난 코코키 무엇이 파이 있어? 무엇이든 파이 있어 아니고 무엇이든 옮길 수 있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혼자 카레도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빈이가 슬슬 잔대요. 가려고요. 하염. 오늘은 비가 좀 오는데요. 뷰티 유튜버 효진이 아시죠 여러분? 그 조효진이랑 오늘 촬영하러 갑니다. 효진이도 일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일산에서 촬영합니다. 여러분 촬영을 끝냈고요. 지금 조효진이 돈 좀 한 거.
네, 은투리 언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다 하시려고. 응. 한번 팍팍 써봅시다. 막 쏙, 제가 쏠게. 장바구니에 막 다 먹읍시다. 제주 청귤 냉우동 이거 한번 먹어. 다 넣으세요. 네, 정말 다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갈 때 돼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봐요. 근데 우리 너무 수다도 많이 떨어서 어떡해. 아, 너무 재밌었어. 지금 우리 언니까지 합세해서 일산 엄마들. 일산 엄마들 뭐 엄마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자녀인가요? 저는 이제 해보려고요. 네, 뭘 해봐요? 아, 저 원래. 아무튼 우리 효진이 영상에서 봬요. 부모님도 사랑해요. 어머, 넌 또 이런 애정 표현 엄청 잘하더라. 사랑해요. 어머, 어떡해. 와, 여러분, 빗방울이 진짜 엄청 두꺼워요. 소리 봐봐요. 저 포도 다 사갖고 안스 베이커리 있어가지고 그 미쳤. 또 애 재우다 잘라고 같이 못 먹고. 하염. 오늘은 강빈이 등원하는데요. 어린이집 문에 빡 박고 울고 들어갔습니다. TMI. 아, 아, 대박, 깜짝이야. 고봉민 가려고요.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코스트코 갔다가 엄마 집에 갈 건데, 이 니트가 아무래도 엄마 집 가면 덥겠죠? 티셔츠 입을까? 훨씬 시원합니다. 요 정도는 입어도 돼. 고징! 저걸로 사자. 삼겹살? 목살? 삼겹살이죠. 할부 할까요? 아니요. 밥 먹네. 너무 배고파? 응. 여러분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현대인은 너무 지겹습니다. 내 거 줄까? 어? 어. 자. 예! 진실이 그거 했잖아. 면허 따지. 서울 자동차 전문학원. 여러분 서울 자동차 전문학원. 자유로 타고 가는데 선생님 주무시더라고. 아, 드라이빙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나 봐. 느렸지. 고기 봐. 있는지? 털이 있나, 술에? 어, 어. 잘 부리. 괜찮지? 응, 너무 맛있는 거네. 돼지고기야? 어, 보이지? 어? 허! 그걸 또 보이라. 이야, 이야. 상추가 매우 시골에서 뭔가 직접 키운 느낌 같이. 어, 그렇지. 근데 막 그 아줌마가 자기 이게 판다고 나도 팔아달래. 그럼요. 오! 대박. 와! 무슨 말 알겠다. 아요. 엄마. 언니. 언니. 잘 참았다. 언니. 여기 무릎 앉았어. 아, 무릎에 앉았어? 응. 땀 와봐. 땀 와봐. 앉아. 와. 아니, 싫어. 왜? 싫어. 싫어? 응. 포도, 멜론, 망고. 왜 그래? 왜 똑같네? 똑같네? 안 똑같은데? 이걸 먹고 땀은 똑같다카네. 짠다. 감비끼. 불러봐. 시청이 아직 기다.